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가프로입니다. 자, 드디어 9월이 됐습니다. 9월. 자, 9월은 자, 가을이잖아요. 가을에 가장 좋은 어종 뭐 갑오징어하고 쭈꾸미, 그죠? 자, 요것을 많이 잡기 위해서는 자, 물대보험을 좀 알아야 돼요. 자, 객관적인 겁니다. 제가 느꼈을 때 이 정도 물대면은 갑오징어하고 쭈꾸미 가장 잘 나온다는 물대가 있습니다. 물대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왜 그러냐면은 자,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물대는 1물, 2물, 3물, 4물, 5물 그리고 조금대입니다. 조금대예요. 자, 왜 그러냐면 이 자체 물대가 1, 2, 3, 4, 5 그 다음에 조금이 물대가 좀 느리잖아요. 물살이 세지 않기 때문에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할 수 있는 자, 낚시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요. 왜 그러냐면 7, 8, 9, 10, 11, 12, 13은 물살이 세가지고 이 갑오징어나 쭈꾸미 잡을 때는 이 뽕돌을 짧다는 거 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물살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갑오징어나 쭈꾸미 잡으실 때 이 물대 1물, 2물, 3물, 4물, 5물 그리고 조금대 이런 좀 골라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을,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 좀 많이 다녔잖아요. 다녀보니까, 그 물대가 그나마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좀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. 하지만, 근다고 해서, 7, 8, 9, 10, 11, 12, 13 있잖아요.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. 그때 똑같이 나와요. 왜? 물, 만조가 있고 만조가 있잖아요. 그리고 하조가 있잖아요. 그죠? 그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면은 물살이 세지가 않습니다. 7, 8, 9, 10, 11, 12, 13도 마찬가지로 그때 잡으면 되는데 그 시간이 짧다는 거죠. 자, 만수가 돼가지고 1시간 딱 했는데 그 이후로는 7, 8, 9, 10, 11, 12, 13은 물살 너무 세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약한 물대 오셔가지고 갑오징어하고 자 쭈꾸미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. 가장 좋은 갑오징어와 쭈꾸미 가장 좋은 물대는 1, 2, 3, 4, 5에 그다음에 조금대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하지만 7, 8, 9, 10, 11, 12, 13에서도 갑오징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나옵니다. 근데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과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제 가을이잖아요. 9월달 10월달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자 시원한 자 가을바람 맞으면서 갑오징어 쭈꾸미 자 낚시 오시는 거 좀 추천 좀 드릴게요. 왜 그러냐면 이거 1년에 두 달밖에 없어요. 상당히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한번 오셔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오셔서 스트레스 풀고 갑오징어 쭈꾸미 좀 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가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